구리시 출신 국민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백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공약을 우선적으로 발표합니다. 민생공약 중에서도 교통대책은 으뜸 중에 으뜸입니다. 또한 교통대책 중에서 으뜸은 당연히 철도정책입니다. 이번 대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유력 후보들께서 이미 수도권 교통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GTX, 즉 수도권 광역교통철도의 노선 신설과 연장, 그리고 어느 지역에 정차하는가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우리 시민들도 GTX 비노선의 발매역 정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발매동 주민들에게 GTX 비노선의 발매역 정차는 지역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번 설 연휴 직전까지 주민들이 진행한 1인 시위가 벌써 101차를 맞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야 유력 주자들은 이미 수도권 어디서든 서울 출근 30분이라는 슬로건으로 GTX 연장 및 노선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GTX 비노선의 발매역 정차도 이미 대선에서 공약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TX 비노선의 구리시 발매역 정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연구원과 주식회사 UNR택이 경기도에 제출하고 8월 12일 경기도가 떠들썩하게 발표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무려 39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의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체계와 철도교통체계 그리고 BRT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광역교통체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는 지역 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철도 서비스의 제공, 철도 운영 적자 개선 및 운영의 효율화, 철도 시설의 체계적 유지 관리 등이 중점 과제로 노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동 보고서의 철도 체계 개선 방향에는 우리 시의 철도 교통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GTX 비노선의 발매역 정차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우리 지역 테크노밸리 사업 부활 촉구를 주제로 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 테크노밸리 공약 폐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경기도가 발표한 용역 보고서의 부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통대책 용역 또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지사 시절 발표한 총 365개 공약 중 유일하게 폐기된 공약은 딱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사업 무산으로 우리 시민들은 경기도와 우리시로부터 이미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정질의가 아닌 비록 5분 자유 발언의 시간이지만 우리시를 위한 경기도의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GTX 비노선의 발매역 정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병공 권한대행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크노밸리 공약 폐기로 우리 시민들은 이미 경기도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을 외톨이로 만들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TX 비노선의 발매역 정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